아, 오늘 시험 보는 날 아침이네요. 저는 어저께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험장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잤고요. 잠을 잤고 모텔에서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은 두번 떨어진 체력 시험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제 가능하면 좀 일찍 잔다고 잤는데 새벽 6시부터 눈이 떠져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시험 권투를 빌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항상 시험 칠 때는 선수 연대와 온도 체크는 필수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체력 시험을 이제 오전에 바로 체력 시험을 먼저 쳐요. 체력 시험을 먼저 치기 위해서 로잉 머신과 각종 체력 시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디렉터님이 이번 체력 시간이 세 번째 체력 시험이니까 오늘 체력 시험을 떨어지면은 다시 재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한다는 디렉터님 말씀을 듣고 바로 로잉 머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로잉머신 시작과 동시에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지는 힘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운동을 너무 안한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번 그 IPSC 액션웨어 레벨 3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체력 시험입니다. 이 체력이 스포츠맨십을 매너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핸드건을 그립을 할때이 기본적인 코어 근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시험 중에 한 코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체력 시험에도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바로 슈팅 시험을 준비를 하고 바로 슈팅을 시험을 치기 시작했어요. 시험 자체는 정해진 횟수 내에서 정해진 그 타켓에 폭발을 하여 시간 안에 들어오는 이 IPSC만의 이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로 인정을 받는 거겠죠. 잠깐만, 천천히 1대1을 패스했습니다. 자, 턱걸이로 패스했습니다. 자. 오전에 그 체력은 지금 다시 한번 재시험을 치셔야 되는 것 같던데. 체력이 이제 짠단 말이고. 그러게, 짠단 말이고, 이거 체력이 이거 이래가지고. 화이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펜션. 생각보다 제가 눈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10년대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렇게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 프레지던트라는 시험이었는데, 세발세발두발두발두발 쏘고 리로드 두발두발두발 이렇게 쏘아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쏘는 게 아니고 알파 델타 찰리, 그러니까 알파 찰리 델타라는 종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슈팅 시험, 세 번째 슈팅 시험, 바로 미니매치 형태의 슈팅 시험이고, 역시 이 시험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교육 기관에 받았던 그립법이라든지 트리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도중에 내가 이동하는 중에 트리거에 손가락을 넣다가 실격 처리가 되면은 그냥 이날 시험을 못 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에 배게 하는 이런 그 시험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니매치 형태의 슈팅 시험을 여러 개를 코스를 짜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성 있고 빠르고 힘있게 타켓에 맞춘 이런 시험들이죠. 그리고 안전하게 트리거 안전을 꼭 지켜가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모든 시험을 마치고 디렉터님께서 교육생들의 문제점들 이야기를 하세요. 무작정 빨리 쏘는 게 인사는 아니다. 배운 대로 사진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차 가는 자를 보고 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계속 생각을 해서 해야 발전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 뭐 이번 시험을 패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지 이게 몸에 배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도 있습니다. 이 IPSC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이런 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체력시험을 한번 더 쳤습니다. 오전에 치고 오후에 체력시험을 한번 더 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체력시험을 또 안 치고 내려가서 다음번에 다시 치러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것보다 제가 회사 일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말마다 빼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진짜 배수의 진을 치고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다시 한번 쳤어요. 다시 한번 쳐서 지금 시험을 두 명이서 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험을 쳐서 그런지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룰을 잡고 시험을 쳤죠. 예. 제가 무슨 정신에 시험을 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오후에 두 번째 시험을 치고 나서는 모든 몸의 근육에 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체력 시험을 패스를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IPSC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몸소 체험을 했고 또 제가 몰랐던 이 부분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각성하게 된 계기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번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파이팅!